수업을 마치고 오는 길. 여보. 여보. 제발 당신 이러시는 데 가요. 마누라 숨 좀 보지 마소. 아이고. 응? 안 그러면. 숨을 이렇게 보노. 오케이 잘해봐라 숨 보는 거 있어. 내가 덕신에 좀 숨 좀 보지 말아요. 뭐 속상 죽겠어. 잘해봐라. 잘하면 안 그렇지. 알았어?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한 게 내내 마음에 남아 있었나 봐요. 아와요. 더워서 자꾸 숨을 그렇게 보면 학교에서 숨 보면 나는 이제 안 가. 혼자 가요. 잘하면 내가 숨 보나? 뭐하이 숨 보지? 안 달고 보면 너는 밥 안 해줘. 밥 안 해주니까 알아서 와서 매우 맨날 술 마시고 쟤 보네. 밥이 숨을 왜 그렇게 보노? 이제 보고 밥도 안 해줘. 그만해. 맨날 숨 봤어. 숨 좀 안 보면 되겠네. 맨날 숨만 보고. 아휴 속상해 죽겠어. 아휴 막 제발 역시 학교 가서 숨 안 보면 얼마나 좋을려. 아휴 속상해서 그냥. 아휴. 그날 오후 가을비로 일손을 놓으니 모처럼 집안이 조용합니다. 오, 어느새 저녁 시간인데. 평소라면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할 때인데 어쩐 일로 방에서 꼼짝을 안 하네요. 아무래도 화가 덜 풀린 것 같은데요. 밥 차려 놨나? 그래야 되나? 언제로 나와 채가 먹어서. 아 채로. 아예. 빨리 채로부터. 채가 좀 먹어서. 아이씨 나 안 먹는다 엄마. 채가 먹어서 밥 다 해달라는 것도 못 채로 먹나? 안 먹어. 채로 주기 싫어. 한글 교실에서의 앙금이 밥상 문제까지 이어지는데 아내의 흉본 대가가 이렇게 무섭답니다. 그 내 방으로 간다고. 에이. 남편도 오기가 생기는지 저녁 단식을 선언하고 나가버리는데 허기진 배를 달래볼 요량으로 방에 있는 냉장고를 살펴보지만 음료수만 가득 있을 뿐 요기가 될 만한 것은 보이질 않네요. 배도 고프고 속도 타고 빈속에 물만 벌컥벌컥 마셔봅니다. 밥 좀 채로 먹으면 되겠네. 난 채로 먹으면 그만이지. 뭐. 내 혼자 먹지 뭐. 어우, 먹기 싫거나 먹지 마. 내 혼자 먹을단다. 내 혼자 밥 먹지 뭐. 안 먹으면 뭐 걱정이라. 없으면 채로 먹어도 내 있은 다음에는 죽었다. 그런 짓을 안 해. 어느 한쪽도 양보하지 않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네요.